네, 벌써 설을 이틀 앞둔 수요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조정이 깊었었죠. 코스피 코스닥이 나란히 1%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미 조정받을 시기가 왔던 거다. 아니면 중국 폐렴 때문에 뭐 발목이 붙잡힌 거다.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전망해보고 대응까지 해볼까요? 청송촌놈 신창원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우리 시장 하락 예상해 주셨는데 정말 딱 들어맞았습니다. 전문가님들 덕분에 좀 시장 방어에 성공하신 우리 투자자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장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저는 그 시황을 이리저리 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하지 않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 때 꼭 이제 요즘에 많은 거를 제가 여러분들 때 이 방송에서 10분 사이에 이제 밝히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적어 놓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의 주식의 평균가는 볼 수 없습니다. 주식의 평균가는 볼 수 없지만 그 파생의 평균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자체가 당시에 여러분 아다시피 3692에 이제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당시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3, 6, 9, 12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요. 이 3, 6, 9, 12 중간에 이게 이제 큰 달이고 작은 달이 있습니다. 작은 달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예측할 당시 이제 3, 6, 9, 12에, 제가 이제 그 12월 만기 마치고 3월 시황을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방송 보실 때 항시 이 1년을 이제 절기로 해서 3, 6, 9, 12에 두 번째 주 목요일 아침에 당시 이 시황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거기에 제가 이제 이 시황 이 가두리를 쳐줍니다. 쳐주고 거기에 또 내 월 초에 가두리를 또 쳐줘요. 쳐주고 주 가두리를 또 쳐주고 거기서 이제 일 가두리를 제가 쳐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반 방송 시황 그런 보듯이 이 친구 떴다 캐시 빠졌으니까 욕하고 그런 식을 하지 말고 한 주, 한 기분, 그 다음에 한 달, 한 주, 하루 이렇게 시황으로 그렇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꼭 보면 100명 중에 한 뭐 95명 정도는 저 시황을 이해하시는 분들인데 반대로 5분은 좀 엉뚱하게 시황을 자기 제때 편하게 보는 할스타일식 자기 제때 딱 맞는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안 취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꼭 봐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파생의 주식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 당시 이제 파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포지션이 거의 한 15,000, 2만 포지션 되면 이 평균가를 꼭 봐야 됩니다. 평균가인데 진짜 현재 파생의 평균가 294.50입니다. 294.50이면 여기 보시면 이제 294 그러니까 12월 두 번째 주 목요일 이후에 주식의 평균 가격이 294 4.50. 이 자리가 이제 평균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평균가인데, 이 자리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많은 분들이 풋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단기 핵 매도하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거의 보면 7,000원에서 58,000원 사이에 풋을 매도를 많이 쳤을 겁니다. 매도를 많이 갖고 있다.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래 되면 상시 주식이라는 게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자기가 샀는 가격 이상이 어느 할정되면 매도를 쳐야 되는데 억하다 안 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한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콜을 이제 풋을 갖고 있으면 제가 콜 매수를, 옵션 콜을 내가 여기 1,000만 원치 사도 옵션 한 20만 원치만 사면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 콜 매수를 하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12월 초순부터 제가 이거 해야 된다 했는데 이거 안 해놓고 품만 갖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이거 언제 해야 되나 이런 묻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쓸데없어도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 없어도 어머니 아버지의 족보를 알아야 되듯이 여러분 파생을 꼭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2040까지 어제 40이고 그다음에 35포인트 궁극적으로 35포인트까지 간다 이럴 때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이틀에 걸쳐서 주가 빠진다고 떠드는 엑스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전방송을 다 보십시오. 그 간다고 떠든 선수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외 인간 같아요. 문외. 뇌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MTN 방송을 다 망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주식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 2225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2225포인트에 지지를 받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타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기술적 반등의 주가가 더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거는 제가 일봉 때 할 테니까 225포인트에서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코스피는 덜 빠지지만 코스닥은 분명히 많이 빠질까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빠질 것이다 분명히 있겠고요. 제가 이제 680포인트 그다음에 하박 심하면 670까지도 빠진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코스닥이 워낙 좋아가지고 빠진다고 뜨던 X는 저 X밖에 없는데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670에서는 강력한 지지가 되니까 여러분 너무 지금 코스닥 대형주를 투매에 동참하는 건 해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본데 제가 위에 그 주식을 그 자꾸 후행성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MTN이 뭐 재방송 녹화 신문 읽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주식이라는 게 선행성입니다. 틀리든지 맞든지 선행성으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후행성으로 하시는 분들 그거를 평생 해가지고 돈 잃었으면 그걸 좀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분이 있어요. 저 문자에 정성 니가 떨어진다 걔가 떨어진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오기 있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670에서는 강력한 지지가 되니까 여러분 투매에 동참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입니다. 오늘 주가인데요. 예, 저는 주가가 오늘 지지를 받는다고 보고 있고 주식이 기술적 반등이도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은 별로 횡보 국면에서 아래 꼬리 달고 당기는 그런 게 나온 게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주가가 하더라도 2250에서 저항관에서 제가 볼 때는 하방 쪽에 전환선에서 일단 2230포인트 심하면 2225포인트까지 주가의 조정 이후에 변동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오늘 저점의 주식 사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어제 그 전환선 지지만 오늘 아침에 전환선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환선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데, 코스닥도 그 이번 주는, 제가 볼 때 아닌데, 추석 마치고는 바로 반등할 것 같습니다. 반등하지만 그 반등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이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의 구름의 폭이 이 저항이라고 했죠. 코스닥의 일목균형표 구름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 일목균형 구름이 앞쪽에 있어요. 그 앞쪽에 구름이 커지면 저항이다. 검은 구름이 커지면 지지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그 PD님하고 앞으로 매월 첫날은 제가 이제 스튜디오 나가서 방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네, 코스닥 그 코스피도 지금의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뭐 그 1160은 다시 확 떠버렸어요. 원화의 그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 원화가 제가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인 주가의 상승은 1160원 이하일 때 상승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원화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원화의 계속 그런 부분이 보여되고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파생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에 갖고 있다 했는데도 이 말이 안 돼요. 자꾸 상승적으로 보는 습관. 제가 볼 때 그거는 방송 때문에 그렇다. 저는 꺾기 방송들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헤지를 꼭 걸어야 된다. 이렇게 보니 오늘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와 미국 S&P 나스닥 선물을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관들이 그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기습적으로 옵니다. 주가 관련을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 매수를 꼭 보셔야 된다. 오늘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 요거는 리얼로 나오거든요. 리얼로 나오는 그런 부분. 그리고 S&P 미국 나스닥 선물로 봐서는 오늘 주가가 아침에 떨어졌다가 한번 장중에는 반등할 그런 모양을 보이니까 여러분 S&P 나스닥 선물과 차익 순에서 프로그램 매수를 꼭 봐라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신용이 한 3천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신용으로 주식하시는 우리 절대 신용하지 마라. 특히 여러분들 ETF로 신용하시는 분들 자제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지 마시고 하루 정도 쉬어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요. 투매에 동참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천호 신청원입니다.